혹시 못 찾으세요? 뭘 잊어버리고 아니 여기 들어와서 가만 앉으면 뭘 그새 떨어뜨리셨어? 응? 뭐 통장? 뭘 잃어버렸는지 자꾸 지금 자꾸 뭔가가 없어졌거든요. 이때 와야죠. 야, 찬찬 씨. 네? 안녕 기억으로. 네네. 들어가시는 게 재밌죠? 지겹지가 않아요. 젊은 멤버들이가 바뀌고. 아, 아무튼 정말 재밌습니다. 김영민 씨 참 열심히 하네요. 그렇죠. 열심히 합니다. 뭘 다른 프로그램 나오면. 네? 응? 이따 봅시다. 우리 그러면 노래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우리 홍경민 씨부터 할까요 그러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홍경민 씨 오늘 라디오에서 노래 많이 하시나요? 네, 오늘 시험이 많아요. 아까 뮤직쇼에서는 무슨 노래 부르다가 못난이를 정작 못 부르신 거예요? 흔들리죠. 참. 오자마자 못난이를 불러야지 그걸. 아니 분위기가 그렇게 갔어요. 에이. 관객도 있고 그래갖고. 네. 오늘은 그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온 것 같아서. 네. 네. 그 이문세 씨가 불렀던 그 가을이 오면. 아, 이문세 씨 노래. 이문세 씨 노래. 가을. 이문세 씨 노래. 서영은 씨가, 서영은 씨가 또 리메이크도 하셨고. 거울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눈부신 아침 햇살. 그러세요. 이런 노래가. 되게 닮았죠. 저기 똑같은데요. 근데 이문세 씨한테 혼났대요. 네. 저 이문세 씨, 이문세 형님 못 참으면요 사람들 무척 좋아해요. 근데 문세 형님만 싫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턱을 쭉 뺐니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 저는 그게 저기 안 흉내를 내야 되니까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싫어하시고. 워낙 좋은 노래입니다. 네. 자 한번 우리 한번 박수로. 네. 들어봅시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채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아, 네. 아, 좀 가을스럽게. 가을이 오면. 오늘 이 노래를 그 홍경미 씨 원래 또 창법하고 약간 틀리게 좀 소프트하게 네. 아. 이런 느낌으로 부르니까 예. 노래가 또 색다른 맛으로 다 네. 오네요. 야, 이게 뭐 좀 달라져 보려고 추세현 씨가 네. 기타 출이 되고 싶다. 나는 난 요즘 소녀시대 무릎팍이 되고 싶던데. 그치 마세요 이거. 알죠. 네. 이게 무슨 의미죠? 기타 줄이 되고 싶다. 나는 나이 좀 튕겨달라. 홍경미 씨가 이렇게 이렇게 튕기기도 하고 근데 이쪽 왼쪽 손은 이렇게 어루만져 주잖아요. 네. 어떤 코드를 좋아하세요, 조세현 씨? 근데 왼손은 괜찮은데 오른손은 이게 아플 텐데. 아플 텐데. 네. 네. 색다른 표현이신데. 김민지 씨 목소리가 정말 감미롭고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네. 뭐 최미영 씨도 행복함이 와르르 몰려옵니다. 네. 홍경미 씨, 그 월요일 날 그 우리 미스터 라디오 나오기 전에 네. 뮤직쇼를 좀 가끔 하세요. 거기서 한 노래 세 곡 부르고 목 확 풀리니까 좋은데요? 그렇죠. 거기서 정작 본인은 아까 힘들어하더라고. 아니 거기서 사실 아까 전에 많이 풀렸어요. 아 그러구나. 네,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걸 뭐 이런 생각이 네, 들더군요. 아니 근데 아까 차에서 저 듣고 올 때는 네. 좋았어요. 후? 네. 좋았어요. 진짜로. 오래간만에 흔들린 우정 들어봤는데도 정말 좋았어요.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 감은 눈을 억지스레 떠야 하는 피곤한 마음 속에서도 나른함 속에 파묻힌 채 허덕이는 오후의 앳된 심정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층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느껴지는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 속에도 10년이 훨씬 넘은 그래서 이제는 삐걱대기까지 하는 낡은 피아노 그 앞에서 지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내 눈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비록 그날이 우리가 이마를 맞댄 채 입맞춤을 나누는 아름다운 날이 아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그래서 이게 해줘 좀만 해줘. 얼마 안 남았어요. 어디까지 했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잊혀져 가게 될 각자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슬픈 날이라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닌 사랑을 느끼는 그대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작사 유영수, 작곡 유영수, 나레이터 안재욱 차태.